스토리텔링은 전형적으로 다섯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변 상황인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대립인물, 조연들을 포함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야기답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인 갈등이 있으며 이야기 주제 또는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묶어 이야기로 구조하는 플롯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경, 인물, 메시지, 갈등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플롯은 잘 모르겠어요. 라며 플롯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플롯의 뜻을 사례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의 내용처럼 철수는 아팠다. 그 다음에 그의 엄마도 아팠다. 라는 단순한 줄거리가 있다면 왜 철수는 아팠고 왜 그의 엄마도 아팠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으로서 철수는 갑작스런 독감으로 아팠다. 그런 철수를 며칠째 간호하던 그의 엄마도 결국 아팠다. 라는 식으로 줄거리라는 현상에 대한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플롯입니다. 간혹 그럼 플롯과 시놉시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본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란 한마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형태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줄거리처럼 줄거리의 단순한 나열이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체 이야기의 아주 심플한 개요 정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아본 시놉시스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플롯은 앞에 보여드렸던 철수와 엄마가 왜 아팠는지에 대한 이야기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독자의 궁금증과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멋진 갈등 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마치 카드게임의 셔플링과 같은 과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플롯은 시계열적인 단순 구상과 공포, 스릴러 작품과 같이 시간을 헝클어뜨려 호기심을 중복시키는 복합구상, 그리고 이러한 단순 구상과 복합구상을 두 개 이상 혼용하여 사용하는 피카레스크 구상 등이 있습니다.